0번부터 화살표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필름이 지금 보면 1번에서 2번이잖아요. 1번에서 2번 구간 안에 지금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결함을 뗐을 때 이 페이퍼의 길이와 용접심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결함이 어디 있냐? 자, 봐봐. 이 파이프 여기에 지금 RC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뒤에 딱 아니나 다를까? 딱 그대로 딱 결함이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딱 그 자리가 그대로 백팔림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결함이 발생했다 하면 여기 보면 엄청 어둡잖아. 모재하고 가깝죠. 근접하죠. 그럴수록 뭐야? 낮다는 거야. 낮으니까 어때요? 빨렸다는 뜻으로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함이 잡히는 거예요. 용접 상태가 불량하고. 8T를 한번 또 찍었죠. 요거를 제가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필름을 나눠드리기 전에 이 필름이 이렇게 용지가 긴 게 있고 좀 짧은 게 있거든요. 이 구분을 조금 하고. 자, 각 필름들마다 이렇게 이제 분량 이렇게 페이퍼가 다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분량 페이퍼 다 들어있고. 다음에 각 용지마다, 여러분들 용지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코멘트가 달려있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일단 간략하게는 뭐, RT에서는 합격을 할 수 있으나, 백비드 상태가 좀 안 좋고, 비주얼에서는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거, 뭐, 코멘트가 아마 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기 용지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글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일단 용지가 아니에요. 이 현장에서 RT를 찍고 나면 비파기 업체에서 보관하는 필름 용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RT를 찍어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못 보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프로젝트 넘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넘버는 보통 해양 플랜트나 이런 데 가면 배나 이런 거 있죠, 배. 배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이 호선이 몇 호선인지 뭐 이런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고 조인트 넘버는 그 도면에 있는 이 배관도 부품 번호가 다 있어요. 그 번호가 배관에도 싹 다 써 있습니다. 써 있는 대로 이 번호가 들어가요. 왜냐면 필름에 어떤 번호가 어떤 라인에 있는 파이프인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또 이 필름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적혀 있고 다이아 사이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모재의 두께나 인치 뭐 크기 이런 게 조금 적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트는 촬영한 날짜입니다. 뭐 촬영을 이틀 전에 했네요. 그렇게 하고 여기 글자 보시면 리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표준상 따지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이제 A라고 적혀있는 게 있고 R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A는 이제 Accept에서 이제 합격, 받아들인다. 근데 이제 Reject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한다. 여러분들 용접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촬영은 제가 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RT를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배관 같은 경우는 촬영 기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중벽 단일면 촬영이 있고 이중벽 양면 촬영이 있는데 이건 단일면 촬영을 한 거로 보통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있으면 파이프에다가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 무슨 표시냐면 이게 숫자로 로케이션인데 0번이라는 숫자죠. 0번.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소리야. 아마 파이프 제가 아무거나 한번 꺼내볼게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0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일 거야. 지금 이 카메라상은 안 보이는데 0번이라고 적힌 데서 방향으로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럼 여기 용지에도 보면 아까 전에 저 질문하신 것 중에 아니 여기 모재 두께나 이런 게 왜 다 적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 RT라는 거는 이 방사선 투과 검사기 때문에 모재의 두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사선이 노출이 돼서 두께에 따라서 이게 선명도가 달라지고 뭐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두께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두께에 따라서도 필름 매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두께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두께, 모재 두께에 따라서 이 뭐 방사선 검사를 할 때 촬영할 때 이 노출 시간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두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프에 보면 이제 1번부터 뭐 3번, 4번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0번, 뭐 1번, 뭐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파이프가. 보통은 매수가 촬영이 제일 많은 게 한 3매, 4매 정도 촬영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보통 해양 플랜트 같은 데는 이제 4매 촬영을 더 많이 하는데 숫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필름 하나,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왔으니까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4매 차량인데도 하나, 둘, 셋, 넷. 0번으로 돌아가는 필름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숫자를 제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0,
1, 2, 3 이런 식으로 해가 돌아가는 숫자까지 0번까지 이렇게 해서 4매가 됩니다. 한 바퀴 돌리기. 그래서 차량은 일단 4매 차량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불량한 거 하나 줘보세요. 요 보이는 거. 자, 요거 샘플로 한번 필름 보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에 요 재료 파이프 한번 주실래요? 파이프. 요거 지금 자 썼습니다. 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선 합격 필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까이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예, 요 어차피 안 나오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숫자 보이죠? 숫자. 0번, 1번, 1번, 2번이 숫자 보이시죠? 이게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처음에 RT를 촬영을 할 때 이 납 글자를 대고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줄 같은 게 아마 있을 거야.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상질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개조개라고. 그거 대고 뭐 이렇게 납 글자 대서 지금 찍는 거고, 실제로 검사 구간은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구간만 찍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지금 필름상 봤을 때 RT가 합격된 필름입니다. 지금 보면 막 크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막 엄청나게 막 깨끗하진 않더라도 이게 크게 RT에 문제가 없는 필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하얀 거 보이죠? 하얀 거, 진한 거. 이게 두께가 두꺼울수록, 선명도가 진할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점점 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이 제일 두껍잖아요. 백부터 표면까지 있으니까 그 자리가 제일 하얗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화이날은 표면에서 넘어갔으니까 V자로 돼 있으니까 얇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이 옅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선이 지금 가운데 선이 백선, 양쪽에 있는 선 있죠? 여기 화이날 선입니다. 그걸 보셔야 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모재와 가깝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실제로 이 필름은 만약에 결함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요 구간까지만 결함을 잡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불합격 필름을 한번, 자, 요거 파이프 한번 줘보실래요? 자, 요게 보면 필름상 보면 카메라 잘 나옵니까? 여기 보통 이제 RT를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코멘트를 달아주지 않는데, 일단 제가 부탁을 좀 했어요. 교육용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모든 필름에 그런 코멘트들이 다 써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용으로 촬영하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루트 결함. 이제 1번은 백발림이 있다. 이제 2번 필름에는 기공이 있다. 자, 3번은 코멘트는 전체 루트 결함이고 용접 상태가 불량하고 내부에 기공 결함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물론 뭐 여기서 합격하고 불합격의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했든 일부러 하지 않았든 이렇게 RT라는 거는 이상징후가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결함이. 요거를 제가 필름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 필름마다 안에 리서트에 각 장마다 그 결함 표기가 돼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결함 표기가 돼 있는 필름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RC 결함이 있는 겁니다. 여기 파이프에 보시면 0번부터 1번, 2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마킹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여기 필름에도 보면 이제 파이프가 몇 번 파이프인지, 예를 들어서 성함이 있고 1번 파이프가 있고 2번 파이프가 있을 거야. 그 순서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2번 파이프. 자, 그러면 0번부터 1번, 2번이고 여기 넘버 2니까 2번 파이프가 요거거든요. 2번 파이프면 다시 0번부터 화살표 돼 있죠. 지금 보면 1번에서 2번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결함이 났냐면 0번 파이프에 되고 1번에서 2번 구간 안에 지금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결함을 댔을 때 이 페이퍼의 길이와 용접심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결함이 어디 있냐? 자, 봐봐. 결함이 여기서 어디에 있냐면 이 파이프 여기에 지금 RC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뒤에 딱 아니나 다를까? 딱 그대로 딱 결함이 있어요. 현장 가셔가지고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딱 그대로 돼요. 도면 번호를 대고 나서 찍어보면 이 자리에 지금 결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이 자리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가 가까이 와볼게요. 이 자리 그 뒤로 빼기 아마 보이나? 요 자리 딱 빽발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도 불량이 나면 이렇게 페이퍼를 찾아야 돼요. 얘 필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불 한번 꺼주세요. 자, 요렇게. 자, 아까 전에 딱 그 자리가 그대로 빽발림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결함이 발생했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필름에서 빽발림이 정확하게 보여요. 가까이서 보세요. 여기 보면 아까 전에 결함하고 달라요. 엄청 어둡잖아. 모재하고 가깝죠. 근접하죠. 그럴수록 뭐야? 낮다는 거야. 낮으니까 어때요? 빨렸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함이 잡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필름을 보는 거와 페이퍼를 보는 거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불 한번 켜주세요. 자, 그리고 혹시 여기서 다른 필름 하나만 더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같은 파이프 내 이거 이제 요 파이프가 이제 일부러 결함을 넣은 파이프인데 3번에서
0번 구간 이 자리에 어떻게 용접하셨습니까? 용접을 어떻게 기공을 일부러 넣었어요. 가스를 안 들고 있어요? 가스를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기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공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리 외부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아예 덮었기 때문에 3번에서 0번 사이면 지금 이 구간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보입니까 카메라?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필름으로 한번 자 불 한번 꺼주세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자리 보이세요? 바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 그냥 보면 안 보여. 가까이서 봐야 보여요. 두들두들하고 점처럼 어두운 얼룩덜룩한 것들이 많이 보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원형상 지시가 발생합니다. 요 정도 되면 이제 결함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불 한번 켜주세요. 얘를 필름으로 봤을 때 똑같이 요렇게 요거는 불 켜고 한번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크기가 똑같죠? 필름하고 페이퍼하고 요런 식으로 요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 자리 그대로 결함이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하신 파이프들 있잖아요. 이 파이프는 위에 올리지 마시고 밑에서 확인하시고 밑으로 내리시고 필름 이제 같이 찍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한 분씩 같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찍은 필름 어떻게 용접했는지 정보 공유도 조금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수정하는 걸 제가 아주 따로 또 알려드리면 되고 자 하십시오. 뭐가요? 표시는 발로 발자법에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백 언더컷은 가운데 보면 줄이 손톱 자국이 나 있을 거야. 네. 아, 필름상 잘 보긴 힘든데 그 알고 보면 잘 보여요. 아니요. 그것도 진짜 많이 본 사람만 찾을 수 있어요.